지난 9월 6일 날 북한 김정은이 임석에서 북한의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진수했다. 핵하고 미사일은 자기들이 거의 다 개발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SLBM까지 잠수함 발사 탄도탄까지 개발했어요. 2016년도에는 핵, 미사일, 잠수함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개발해서 미국도 대항하고 우리를 제압하려고 하는데 그 SLBM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위협은 될 수 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문근식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 9월 6일 날 북한 김정은이 임석에서 북한의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진수했다. 진수는 배를 만들어 처음으로 물에 띄우는 거예요. 그 진수식 하면서 과연 이 잠수함이 무슨 잠수함이냐. 저는 이 시간에 이 잠수함이 어떤 잠수함이고 북한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잠수함 전력을 발전시킬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진수했던 북한의 전술핵 공격 잠수함에 대해서 어떤 잠수함인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 했는데 김군옥 영웅함이라고 있어요. 근데 정말 생소하죠. 근데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인데 1950년 7월 2일 날 주문진 해역에서 전투가 벌어졌던 것 같아요. 미군 함정하고. 그래서 김군옥이라는 지휘관이 미군의 중순양함, 볼티모어함을 격침시켰다. 그래서 영웅으로 호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붙였는데 북한이 김군옥함에 이제 SLBM을 탑재하겠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는 그들이 다급한 심정을 이제 나타낸 거예요. 북한은 우리하고 1970년대 중반 이 정도까지는 오히려 북한이 더 경제가 더 좋았어요. 우리보다 잘 살고. 그런데 80년대, 90년대로 가면서 계속 이제 경제적 격차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하고 우리에게는 뭐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갈급하잖아요. 다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경제력을 극복하려면 전쟁은 돈 없으면 지니까. 그래서 비대칭 전력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90년대, 2000년대 하면서. 비대칭 전력이라는 거는 상대방 1대1이 아니고 상대방이 안 가진 걸 내가 가졌고 내가 안 가진 걸 상대방 가진 이런 걸 비대칭에 대칭이 안 되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은 힘이 약한 나라가 강대국에서 필적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비대칭 전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경제력으로 해서 대규모 탱크 뭐 장갑차 이렇게 해서 1대1로만 안 되니까 이제는 핵, 미사일, 잠수함 이 세 가지를 비대칭으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개발을 서둘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2000년대 말, 2000년도, 1999년도 그에서 2010년도 이 정도 되면서부터는 핵하고 미사일은 자기들이 거의 다 개발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SLBM까지 잠수함 발사 탄도탄까지 개발했어요. 2016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핵, 미사일, 잠수함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개발해서 미국도 대항하고 우리를 제압하려고 하는데 2016년 8월 24일 북한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탄을 개발해가지고 잠수함을 쐈어요. 그래서 500km 날렸다고. 그러니까 SLBM이라는 건 핵탄두를 만들어서 거기 탑재해 제격해요. 근데 핵탄두를 만들어서 SLBM을 개발을 해놨는데 거기를 싣고 다닌 잠수함이 없는 거예요. 잠수함이. 잠수함은 핵탄두를 실은 SLBM은 핵 추진 잠수함이 싣고 다니냐 제격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3톤 트럭에 이 싣고 다니야 할 짐을 니어 거에 싣고 다닌 그런 격이거든. 그러니까 이 좀 가분수죠. 그래서 이제 SLBM을 개발했는데 이거를 뭐 좀 과시를 해야 돼. 뭐 미국도 원포 놓고 한국도 뭐 SLBM 하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를 방어할 수 있어? 이렇게 막 건프를 놔야 되는데 안 먹게 들어가잖아요. 잠수함이 없으니까. 오로지 시험 발사 한 발만 탑재해가지고 시험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그냥 급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1830톤짜리 로미오급 잠수함 개조하자. 개조해서 일단 거기다 집어넣자.
그렇게 해가 추진됐어요. 그래서 2019년 7월 달에 김정은이가 우리는 전략 잠수함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시찰을 하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여기서 전략 잠수함이라는 건 전략이 들어가면은 핵무기가 들어간다는 얘기, 핵무기가. 그래서 그때 딱 사진을 보니까 새로운 잠수함 만든다 했는데 선체가 찌그러져 있어요, 선체가.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잠수함,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번에 실현이 돼서 결국에는 한 5년 걸렸죠? 4년 만에 이제 진수를 한 거예요. 이번에 위성 사진을 보니까 거기에 한 10m 정도를 늘렸어요, 기존 잠수함에. 그래서 거기다가는 수직 발사관, 뭐 공중으로 치솟는 미사일 있잖아요. 그거를 10발 정도로 했어요. 한 4발 정도는 직경이 좀 크고 6발은 직경이 작아요. 근데 북한이 2022년까지 여러 발의 SLBM을 시험 발사했는데 그중에 북극성 1호, 3호는 다이아미터, 직경이 좀 커요, 길이도. 근데 그 이후에 발사한, 시험 발사한 건 미니 SLBM, 줄였어요, 크기를. 그래서 아마 큰 직경이 큰 거에는 북극성 1호나 3호, 뭐 4호나 5호 이런 걸 집어넣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니 SLBM 작은 직경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전력화라고 이제 작전을 하는 거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리고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배를 몰고 바다에 나가면 거기다 유도탄을, 잠수함 발사 유도탄을 싣고 나가잖아요. 거기 핵무기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위협이죠. 수상항해만 해도 위협이고, 그 다음에 뭐 완벽하지는 않아도 물속에 숨겨놓으면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협이 굉장히 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SLBM, 잠수함 발사 유도탄을 초기에 미국하고 옛날에 소련이 초기에 만들 때 이 모습이에요, 이게. 그때는 미국이나 소련도 물 속에 들어가서 안 쏘고 물 위에 올라와서 쐈어요. 수직 발사관을 물 위에 올라와서, 그런 잠수함 수상항해만 쐈다는 얘기지. 그때 시험 발사를 할 때하고 지금 북한이 똑같은 모습이죠. 초기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SLBM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위협은 될 수 있다. 간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잠수함에 SLBM 핵탄두를 실은 잠수함을 장착해서 정상 작전하기 전까지 우리도 빨리 그걸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로미오급 선체를 변형해서 만들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설계가 기형적이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어떤 점에서 기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모든 잠수함은 수상해보다 수중에서 잘 기동을 할 수 있게 안정성, 균형성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설계를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현대 잠수함은 물속에서 잘 기동을 하려면은 장폭비가 한 9대 1 정도 돼야 돼요. 장폭비라는 거는 길이와 폭, 요게 9대 1 정도 되면 민첩하게 기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로미오급 잠수함 기존에 있는 잠수함에다가 10m 정도를 추가로 붙였어요. 그러면은 폭은 그대로고 길이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단 기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물속에서? 이런 의구심. 두 번째는 새로운 섹션 10m짜리를 붙였기 때문에 기존의 철판하고 용접할 때도 또 불안해요. 강도가 틀릴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기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시험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운용하자, 이렇게 좀 성능이 안 날 때는 이렇게 운용하자, 이런 보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10개의 수직 발사관에 핵탄두를 실은 SLBM을 집어넣어가지고 일단 출항하면은 그때부터는 뭐 상당한 위협이 드니까 감시를 해야죠, 우리가. 그러면요, 북한의 전반적인 해군력 잠수함 보유 현황이 궁금해요. 우선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의 현황은 어떻게 돼요? 북한은
우리의 이 군사력과 그다음에 한미동맹이라는 아주 막강한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대칭 전력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핵 미사일 잠수함, 그중에 핵 미사일은 이미 완성했다고 선언했어요. 2018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이제 잠수함의 실을 SLBM을 개발했는데 잠수함이 없어서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핵 미사일도 이미 수적으로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이제 먼저 시작한 게 잠수함이기 때문에 잠수함은 숫자는 세계에서 1등, 뭐 76척, 그다음 80여 척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에서 최다 잠수함, 미국보다도 오히려 많아요. 참 숫자적인 면,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은 없죠. 그래서 북한은 잠수함 전력도 우리보다 한 4배 정도 많아요. 그다음에 수상 전투함은 740여 척 대 우리는 140척. 그러니까 이것도 한 5분의 1 정도 돼요. 그래서 잠수함 북한의 해군 전력은 수적인 면에서는 우리를 압도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항해하고 그러면 다 쳐다보잖아요. 인공위성으로 보고 그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은 성능 면에서는 우리가 압도한다. 월등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수적인 열세를 우리는 성능으로 극복하자. 이게 우리의 이제 이 전략 그 전력을 키워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 북한이 경제력도 우리보다 4, 50배 처진다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잠수함 수가 적어요? 근데 우리 잠수함은 성능은 이미 압도한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거는 핵추진 잠수함은 아직 없어요. 그러나 2021년에 우리가 3000톤급 잠수함을 개발해가지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을 이미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잠수함이 사전에 나오기 전에 항구를 출항하기 전에 봉쇄하는 전략. 그다음에 그들이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갖기 전에는 미국의 잠수함하고 연합 잠수함 전력에 의해서 사전에 봉쇄하고 차단하고 이런 전략을 써야죠.